1,000원짜리 변호사 10회. 천지훈의 연인 이주영이 죽은 뒤 자수한 범인을 찾아가 진범이 누구냐고 추궁한다. 자수한 범인은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면 협조하겠다고 한다. 비자금과 관련된 사람이 또 죽고 자살로 위장한다. 서민혁 검사가 조사하러 왔다. 의뢰인이 찾아왔는데 뭔가 수상함을 느낀 천지훈은 신분증을 확인해본다. 의뢰인은 나가고 복사했던 신분증의 증명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안 나온 사진과 옛날 일이 발목을 잡는다는 말에 순간 범인의 눈빛이 떠오르고 밖으로 달려나간다. 지하철에서 주영이 죽은 날 마주친 범인의 눈매가 일치하단 걸 간파한 천지훈. 하지만 이미 떠난 뒤였다. JQ그룹 비자금 조성 관련된 사람 두 명이 자살로 운명했다. 비자금 관련 김서목 대표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CCTV에 수상한 사람이 잡혀 검사 측은 타살을 의심한다. 의뢰인의 수상한 신분증을 조사하는 천지훈. 위조된 신분증이었고 근처 CCTV를 살펴본다. 슈퍼 안에 CCTV에 잡힌 수상한 의뢰인. 인상착의를 확인한다. 의뢰인은 위조 신분증을 불태운다. 사무실에서 깜박 잠들은 천지훈은 악몽을 꿨다. 100마리는 걱정돼 천지훈을 미행하지만 들키고 무안해지자 술을 사달라고 한다. 허이일이 배수구 구멍에 끼어 빼주는 천지훈. 천지훈은 100마리하고 노가리와 맥주를 마신다. 노가리를 잘라 마요네즈를 찍은 뒤 100마리의 입에 넣어주며 장난기가 발동한 천지훈. 천지훈은 웃고 100마리는 화가 나서 맥주로 열을 식힌다. 곧 변호사 15가 끝났나며 시원하냐고 묻는 100마리. 아주 속 시원하다는 천지훈에게 100마리는 이럴 땐 거짓말이라도 해주는 거라 말한다. 여기서 15하면서 행복했다며 할 말이 있다는 100마리. 천지훈이 아파하는 모습 보기 싫다며 찾는 사람같이 찾자는 100마리. 115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천지훈이 일어서는데 100마리는 소원이라며 말해달라고 한다. 비자금 관련 사건을 여럿 맡은 백노펌. 수상함이 느껴진다. 비자금 관련 김서목 대표 타살 의혹 사건을 종결하라는 부장검사 서민혁은 수긍하기 힘들다. 요가 중인 100마리에게 엄마는 선 볼 남자 사진을 보여준다. 조건을 보고 만난다는 사람은 싫다는 100마리. 엄마의 성화에 만나기로 한다. 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거. 이번에는 천변을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는 100마리와 사무장. 천지훈이 찾는 사람의 몽타주를 그리는데 천지훈과 사무장은 영 아니다. 100마리가 그린 몽타주에 모두 놀란다. 사진처럼 세밀하게 그려진 용의자의 얼굴. 대학교 때까지 그림을 전공했다는 100마리. 기억하고 있던 용의자의 몽타주를 보고 잡으러 나가자는 천지훈. 대신 죄를 덮어쓰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 몽타주를 보여주자 갸우뚱하더니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하며 범인을 떠올린다. 도박빚 5억을 갚아주는 대신 죄를 덮어쓰라 말했다고 밝힌다. 이때 범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몽타주의 얼굴이 맞다고 얘기한다. 파주 울석산 농장에 도박장의 용의자가 있다고 듣는다. 여기서 사채업자 불금을 만나고 도박장의 위치를 알아낸다. 김서목 대표 타살 의혹을 밝히려는 서민혁은 범행 장소를 찾아가 현장 조사를 한다.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범인의 동선을 추측하며 산속으로 들어간다. 천연동물 감시 카메라를 발견한 서민혁. 거기에 용의자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나예진과 서민혁 검사팀도 수사망을 좁히며 실마리를 풀어간다.
불금에게 도박장 네버랜드 위치를 알아낸 천지훈. 천지훈은 의심받을 수가 있으니 직접 도박을 하면서 용의자를 찾자고 말한다. 저금통을 털어왔다며 1,000원짜리 지폐를 도박에 쓰라고 사무장과 백마리에게 준다. 절대 다 잃지 말라는 부담을 주며 돈을 나눠주는 천지훈. 천지훈은 물방개가 어떤 숫자로 들어오는가에 돈을 거는 게임을 눈여겨본다. 천지훈이 연달아 맞추자 사람들은 천지훈을 따라 돈을 건다. 백마리와 사무장은 돈을 거의 다 잃은 상태. 하지만 천지훈은 연전연승이다. 더 이상 도박을 할 돈이 없어지자 천지훈에게 운 백마리와 사무장. 천지훈이 물방개가 들어갈 숫자를 계속 맞추고 있다. 결국 도박장 관리팀이 들어오고 내보내려 한다. 빠져있던 백마리까지 같이 데리고 용의자가 있을지 모를 소굴로 들어간다. 나가달라는 도박장 사장. 싫다는 천지훈에게 돈을 건넨다. 돈을 건네며 니들 타짜냐고 묻는 사장. 천지훈은 어디서 이딴 푼 돈을 들이미냐고 화를 낸다. 대신 사람을 한 명 찾아주면 딴 돈 퉁치겠다고 제안한다. 몽타주를 보여주며 기억나냐고 묻는다. 3년 전에 도박빚 갚아주겠다고 찾아온 사람이라고 하자 기억해낸다. 5억을 대신 갚아주고 데려갔다며 전화 온 사람의 번호를 알아낸다. 다시 온 곳은 바로 불금의 사무실. 몽타주를 보여주고 행적을 묻는다. 불금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다며 김성욱 대표가 행사에 도착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였다. 이에 불금은 김성욱의 차와 사고를 내서 시간을 지연시키려 했는데 갑자기 지시가 취소가 됐다고 했다. 김성욱 대표가 죽었다는 뉴스를 본 불금은 수상함을 느꼈다며 천지훈에게 행사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초대장을 준다.